참나무 밑에 다발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멀리서 봐도 살색을 하고 있고 뽕나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. 또 다발로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 지어서 올라옵니다. 갓 인면의 모습이고 흰 주름살에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턱받이가 있는 것은 뽕나무 버섯입니다. 둘 다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 뽕나무 버섯 부치는 버섯 볶음이라든가 전골 또 국거리 등에 넣어서 먹어도 아삭거리는 딱 식감도 좋고 맛있는 버섯입니다. 근데 생식은 하지 않습니다. 이 뽕나무 버섯 부치는 베타클로칼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이나 각종 암 예방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그런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갓 올라올 때는 약간 둥근 산에다가 이 연한 살색을 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갓이 약간 펴질 때 이럴 때는 참 보기도 좋습니다. 이게 한 군데 나면은 그 주위에 무리 지어서 다발로 올라오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. 보십시오. 이쪽의 것도 이렇게 참 풍성합니다.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. 흰 주름살에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. 그리고 이제 이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, 이건 주로 참나무 밑에서 자생을 하는데 뽕나무 버섯 부치라고 뽕나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기록 문헌상에는 없지만 이게 색깔이 그 뽕나무 줄기 껍질, 뿌리 껍질 색깔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. 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다발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올라오는, 특히 여름 장마철에 올라오는 노란 다발 버섯인 이 맹독버섯하고 쉽게 구별이 됩니다. 해서 뽕나무 색깔을 띄어서 뽕나무 버섯 부치라고 이 명명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. 그리고 노란 다발 버섯, 그 맹독버섯은 전체적으로 노랗고 이 갓 뒷면에 보면은 칙칙합니다. 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뽕나무 버섯 부치는 손톱만큼 떼어서 맛을 보면은 단맛이 바로 납니다. 식용버섯 향도 좋고. 근데 노란 다발 버섯은 씁니다. 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는 노란색에 띄고 있는 깨꼬리 버섯들이 제법 컸습니다. 이 깨꼬리 버섯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했었죠.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갓 뒷면에 깨꼬리 목처럼 이 주름살이 나팔 모양으로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 특징이죠.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것도 하나 더 따보겠습니다. 깨꼬리 버섯입니다. 이쪽에도 깨꼬리 버섯입니다. 이것은 참 깨끗합니다. 깨꼬리 버섯 모습입니다. 참 산에 돌아도 정말 후덥지근합니다. 아주 온몸으로 땀으로 목욕하고 여름 능이버섯이라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들면서 또 산행 계속하겠습니다. 어우 진짜 덥습니다. 또 이 앞에는 영지버섯이 이제 제법 컸습니다.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은 완전히 다 크겠습니다. 줄기 대모습이고 약용버섯의 왕이죠. 이 영지버섯은 깨끗이 솔 같은 걸로 손질하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립니다. 말려가지고 약 30g 정도면은 한 줌 정도,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씩 이 차이가 있습니다. 쓰기 때문에 해서 대추나 감초 등을 좀 넣고 달여서 또 달인 것은 버리지 않고 냉동 보관했다가 새로 달일 때 같이 또 섞어서 드십니다. 그리고 이제 양은 사람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 다른 약재와 함께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. 약용버섯
영지버섯입니다. 또 이쪽에는 이 낙엽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버섯입니다. 이 멀리서 봐도 그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올라오는 버섯입니다.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비가 오고 습할 때는 끈적거림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약간 덜 합니다. 이거 하나 따보겠습니다. 가디면은 이렇게 갈색이면서 노란색의 그물버섯입니다. 대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을 띠고 바로 적색 신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. 이것도 보겠습니다. 갓 이면 간 위면이고 이것은 칙칙하니 버려야 되겠습니다. 벌써 상했습니다. 이쪽의 것은 좀 더 어린 모습입니다. 노란 그물 모양 대가 끈적거림이 좀 있습니다. 미끄럽습니다.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서 각종 요리해서 먹습니다. 또한 이 특징이 이 쪽에서 보면은 보십시오.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붉은 깨꼬리 버섯들이 이쪽 주위에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. 이렇게 이쪽 주위 아주 저 끝까지 참 많이도 올라옵니다. 이제 크기도 제법 큽니다요. 맛있는 식용버섯, 깨꼬리 버섯입니다. 이쪽에도 이제 참 많이 컸습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, 깨꼬리 버섯입니다. 이 깨꼬리 버섯은 다양한 식용하고 맛있는 버섯입니다.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꽃 버섯이라고도 하고 살구향 비슷하게도 납니다. 이쪽의 것은 제법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것은 크기는 참 큽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, 깨꼬리 버섯입니다. 언뜻 이 주위의 것만 이렇게 따도 뼈나 한 끼 이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 주위에 있는 것 잠깐 따도 이 정도 땄습니다. 한 끼 요리는 되겠습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 깨꼬리 버섯입니다.